방송인 채널 양수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쿼드 말고 캠퍼. 네, 캠퍼의 프로파일링을 먼저 진행을 해봤고 오늘 쿼드예요. 오늘. 맞아요. 네. 오늘 쿼드고요. 근데 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옥스와 뭐 다양한 셋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은총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셋업을 다 이제 쓰고 있으니까 각각의 장단점들을 잘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근데 프로파일링을 이렇게 해놔도 손이 좀 많이 가는 프로파일링 해놓은 그 세팅이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뭐 캠퍼 쿼드 다 프로파일링 돼 있죠? 그죠. 각각의 그 이펙터에서 가장 자주 쓰게 되는 프로파일링 한 그 사운드는 어떤 건가요? 어떤 앰프를 따놓은 걸 제일 많이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캠퍼에서는 이제 팬더 계열 트윈리버브 트윈리버브나 왜냐면 뭐 이게 일단은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캠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세월이 10년이 다 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프리셋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뭐 캠퍼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거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거기 들어가면 서치했을 때 무료로 올라온 이 프로파일링 파일 같은 경우도 좋은 게 너무 많고 1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 전 네,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 앰프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맞아. 왜냐면 처음 해보니까 뭐 재미로 했을 수도 있고 뭐 했을 수도 있고 해서 그걸 다 공유해놨어요. 그리고 유료 리그로 들어가면은 뭐 좀 그 뭐라 해야 될까 정말 전설 앰프라든가 아니면 혹은 되게 좋은 스튜디오에서 아니면 뭐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자기 나름대로 이거 유료 리그로 팔아야겠다라고 할 만큼 신경 써서 올려놔요. 그 유료 리그도 거의 수십만 원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 유료 리그도 제가 한 5-6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앰프도 있지만 제가 그 예전에 그 유료 리그를 왜 구매했었냐면 어쿠스틱 그 시뮬레이터가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쿠스틱 기타를 연결했을 때 그 나는 소리가 엄청 좋아서 라이브 때도 쓰기 되게 좋았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캠퍼는 사실상 무슨 릭을 많이 쓰냐라는 건 딱히 의미가 없고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생각나면은 막 꺼낸 거예요. 그냥 꺼내서 쓰면 되니까. 루카스 톤 뭐 이런 거 하면 나와요. 막 나오니까. 그렇죠. 그 셋업 자체가 나오니까. 그래서 캠퍼는 그런 게 유리한 거고. 인프라 10년 동안 쌓여있는 인프라가 네. 좋다. 쿼드 콜텍스 같은 경우는 오늘의 주인공이죠. 쿼드 콜텍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신생아죠. 아직 얘는 인프라 형성이라고 하기에는 지금도 뭐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한 그 2-3년 됐으니까. 업데이트가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 하드웨어 안에 이제 와이파이 켜셔가지고 이제 업데이트 할 거냐고 물어보면은 악기가 새로 생기고 최근에 그 뭐 시머랑 뭐 여러 가지 공간기가 생겼죠. 자, 쿼드 네. 콜텍스가 공간기가 죽여주는데 아쉬운 게 공간기 종류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캠퍼 키잖아요. 딜레이 종류만 진짜 뭐 이래요. 그러니까 캠퍼는 어떤 부분에서 사운드에 이때까지 쌓인 여러 가지 톤들 뭐 악기의 종류들이 많은 거고. 쿼드 콜텍스는 후발 주작이나 사운드 퀄리티는 훨씬 올라갔는데 아직은 개수가 좀 적은 좀 그런 것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쿼드 콜텍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여러분 지금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쿼드 콜텍스에서 자체 제작에서 안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보그너 앰프. 보그너. 완전 그 스티브 루카스의 앰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드라이브 톤과 그 클린 톤. 이게 팝 음악하기에는 뭐 끝내줘요. 그래서 그거 많이 쓰고 저는 어쨌든 제가 프로파일링 한 거는 뭐 저의 앰프인 이제 트락을 세팅별로 여러 가지를 해놔서 그거를 이제 맞춰서 좋네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지난 시간에 800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 바로 그렇죠. 비교해서 쿼드 듣겠습니다. JCM800의 옥스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옥스를 사야 되는 또 새로운 이유. 그러니까 아니 요즘 뭐 옥스 활용도가 너무 높아졌어. 나온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앰프 헤드가 새롭게 나온다면 옥스는 그쵸. 새롭게 또 탄생하는 거예요. 옥스는 늘 뭔가 약간 새로운 인기 모델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뽐뿌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가 볼게요.
기가 막힌다. 그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저번 시간 캠퍼도 마찬가지고 옥스 다 뭐냐면 다른 이펙터를 걸지 않고 JCM800의 순수한 클린과 순수한 게인입니다. 뭐 어떤 것도 지금 걸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 나는 지금 이거 캠퍼라 코드보다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아. 네 바로 코드 들어볼게요. 네. 오. 저는 이 코드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캠퍼를 들었을 때 제가 약간 원래 그 곰탕을 끓였는데 코드는 기름 다 걷어내고 캠퍼는 약간 기름 한 걷어내고 고춧가루 살짝 뿌려서 미들이 좀 더 올라온 느낌이죠. 얘는 맛의 재현은 거의 비슷한데 얘는 뭐냐면 그 곰탕이 맛집인데 얘는 밀키트야. 그래서 아 같은 메뉴인데 아, 식당에서 먹으면 그 엄청 센 화력에서 식당에서 바로 퍼주는 이 맛이 있는데 이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약간 그 뭐랄까 집안 가정용 화력의 그 느낌이 조금 있는데 재현은 되게 뛰어나네요. 이게 그 갑자기 음식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최근에 능라도 냉면을 밀키트 사서 먹었습니다. 아 안 나더라고요. 아 그 느낌 알아요, 저. 뭔지 알죠? 저도 능나도 먹었었거든요, 밀키트로. 맛있는데 그 우리가 가서 먹는 맛이랑은 좀 맛있는데 달라. 맛있는데 그건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산칼국수 좋아하시는 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안 먹어보셨으면 꼭 드셔보세요. 그 닭칼국수인데 정말 맛있거든요. 아, 그 유명한 집 알아요, 먼저. 네, 네. 일산 닭칼국수 집 있는데 거기도 배달을 해줍니다. 배달해주면 이제 내가 끓여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 비조리로. 와요. 네, 비조리로 와요. 맛있어요. 근데 역시나 뭐죠? 가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이게 뭐 맛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존의 그 800하고는 조금의 질감 차이가 있기는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드라이브 백킹 한번 들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원래 800 사운드를 백킹 두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이게 식당 화력이야.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프로파일링의 약간 숙제인데 제가 그 코드로 이펙터도 굉장히 프로파일링 많이 하거든요. 정말 비슷해요. 정말 비슷한데 제가 늘 그 지인들한테도 말하는데 그 소리가 약간 단편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입체적이던 사운드가 단편적으로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 소리의 성향과 질감은 잘 캐치한다고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 800 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게 지금 딱 들어봐도 아 진짜 앰프 소리구나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들으면 좋은데 아 심지어 해상도도 좋은데 원래는 이제 한 이쯤에서 이렇게 덩어리져서 있던 게 가까이 되게 쭉 좁아지면서 이렇게 가까이 그렇죠. 온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 이게 그 프로파일링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그 막 뮤지션들 데려다 놓고 뭐 구분할 수는 없는지 맞아요. 구분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으면 아 그렇죠. 여러분도 이미 들으시면서 아시잖아요. 뭐 이거를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 할 필요 없이 듣자마자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코드 코텍스가 되게 좋았던 게 정말 그 질감을 거의 그대로 뺏겨오는 그러니까 진짜 비슷하네요. 재현율은 진짜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제품이 깡패다. 이 디지털 장비는 맞아요. 그러면 기타만 모아서 800 듣고 쿼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800 사운드입니다.
좋다. 네, 이번에 쿼드요.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안 걸었는데도 쿼드입니다. 아, 좋아요. 이번엔 캠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를 쭉 비교를 많이 해봤고요. 제가 이제 뭐 아까 뭐 계속해서 그 밀키트 얘기를 했으니까 캠퍼를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면 캠퍼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 식당에 가서 먹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 근데 그 먹은 사람이 요식업계 종사하는 이 사람도 이제 내공이 약간 있는 분이야. 완전 잘 나가는 셰프야. 셰프야. 그래서 이걸 먹고 자기 업장 가가지고 이 맛을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로 구현을 해낸 거야. 이거는 이게 들어간 것 같고 홍시가 들어간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서 재현을 해냈어. 이게 이제 캠퍼고 이 쿼드는 그냥 밀키트야. 밀키트라서 이게 전문가든 아니든 간에 낼 수는 거의 재현율은 비슷하긴 한데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는 약간은 그래도 이제 조리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또 갑자기 옥스 이야기를 하나 저기 내비치자면 옥스는 뭐냐면 뭐 당연히 마샤 캐빈에서 들어야 진짜 우리가 이거겠지만 이 옥스는 뭐냐면 그 예를 들면은 그뭐뭐 100년 된뭐그 곰탕집이야. 거기 첫째 뭐부터 해서 1대 1대 내려왔는데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 거야. 그 첫째 장남이 그 엠프 캐비넷인데 이 둘째가 옆에 옆 동네에 분점을 차린 거야. 다 알아. 레시피도 정확하게 다 알고 갔는데 살짝 달라. 여기는 그거 있잖아. 뭔지 알지? 왜냐면 완전 공감 간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치, 그치. 뭐 지금은 솔직히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제가 아까 예를 들어볼게요. 밀밀 때 얘기할 줄 알았어, 내가. 마포 본점과 그쵸, 그쵸. 그 예전에 강남 맛의 지금은 좀 납니다. 그 맛의 격차 거의 없었어요. 정말 약간 달랐거든요. 그리고 저기 어디 있죠? 일산 요런 데도 맛이 살짝 달랐는데 여러분 요즘은 뭐 을밀대 뭐 좋아진 거 약간 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옥스다, 그게. 집안의 형제가 그대로 들고 나가서 다 배웠어. 뭐든지 알아. 근데 이제 형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 때랑 조금 디테일이 다르겠지. 동생이 주도적으로 만들 때랑 약간 그치.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 차이다. 그래서 그쵸.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앰프웨드의 사운드를 제대로 즐기는 거는 옥스가 편차가 제일 적다. 좋네요. 예. 뭐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원 세트가 그 창업자 그리고 옥스가 관계자가 나와서 차린 분점 그리고 캠퍼는 비관계자가 재현한 거 그리고 쿼드는 밀키트 밀키트. 이렇게 해서 정리 잘 이렇게 됐다. 정리하면 될 정리 잘것 같아. 됐다. 아, 좋네요. 좋아요. 지금 오늘 네네네.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고 다음번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될때또 다른 장르로 이렇게 한번씩 프로파일링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뭐 캠퍼를 쓰시는 분들은 인프라가 깡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제로 그 이걸 얼마나 많이 재현을 해냈냐의 재현율만 가지고 따지자면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떤 앰프를 프로파일링한 되게 좋은 톤들이 골라서 쓸수 있는 게 아주 많다라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강점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스타일이 더 맞는가를 여기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걸 쓰시면 될것 같고 네. 근데 뭘 쓰든지 간에 옥스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지금 이노 형이 되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 그 본인의 악기 그 프로파일링 하는 게 캠퍼는 옥스까지 없으면 좀 힘드시잖아요. 유튜브에서 자기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고 아니면 기타리스트 톤을 들어본 다음에 캠퍼는 그냥 다운받는 게 제일 빨라요. 그니까 뭘 본인이 뭘 만들어. 만들어. 만드시지 마시고 가면은 저도 캠퍼 안에 JCM 800 따로 있거든요. 정말 소리 좋아요. 저 JCM 800, 900다 했는데
정말 소리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좋은 스튜디오에서 다 해놓은 거 그냥 그거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 캠퍼는 그런 게 좋다. 맞아요. 이걸로 정리할게요. 레시피북이 이만큼 있는 거야. 이미 레시피북이. 다 프로파일링 다 했어요. 다 이렇게 있어 레시피북이. 네. 하지만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맛은 좀 달라져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재미있게 프로파일링 시리즈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프로파일링 특집을 뭐 앰프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뭐 이펙터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저기 또 때 되면은 재밌게 이 렉탐은 지금 요새 컨텐츠가 무궁무진해졌어요. 아, 할 게 너무 많아. 예, 저희가 또 재미있는 선입견들 깨부시는 컨텐츠로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산합니다. 로크디입니다. 타임스.